이 시간에는 한문 문법 한자 쓰임 8번 위 위자 쓰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4페이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위도 쓰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 하는 것이 하다 또는 행하다 뜻으로 쓰인 경우예요.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견리 분리 무용이야. 견 보다 보이 보이를 보고도 이 그다음에 분리 보이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않는 것은 무용 용기가 없는 것이다. 용기가 없는 것이다. 위안은요 서술 종류서죠. 그 다음에 군자 지학 분리적 이 그다음 위적 필요 기승을 해서 군자 지학 군자 지학 군자의 배움 군자의 배움은 분리 즉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 본 이에요. 그만두다 그만두면 두지만 위 하면은 배우면 배움을 그만두는 거 배우면 반드시 요하다 기승 요하다 그 완성 완성성자야 완성을 요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고안 위곡 신곡 이론에서 고안 높은 언덕은 위 오물이 되다 곡 골짜기가 되었고 또 깊은 곳에 신곡 이 오물이 되다 깊은 골짜기는 위름 언덕이 됐다. 이게 또 언덕한 언덕이죠. 언덕한이죠. 그 다음에 금목수화토제천 위오성 제지 위오행이었어요. 금 목 그 다음에 수화토 제 오천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저기 승이 됐어요. 그다음 위 오성 오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 오지죠. 땅이 있으면 즉 생겼겠죠. 위 오행 오행이 된다. 그 다음에 문장 보면 학적 서인지자 위 공경 불학적 공경지자 위 서인이 났어요. 학적 배우면 오면 서인지자 요태산 자식 서인의 자식 서는 원래 벼슬 없는 사람 서자예요. 서인 벼슬이 없는 사람을 서인이라고 평민 뭐 이렇게도 오해해드렸죠. 평민의 자식이 배우면 평민의 자식이 뭐가 된다? 이
이 공은 삼공, 경은 육경. 공경에서. 그리고 삼공이 영의증, 우의증, 자의증. 이호, 여부, 형고. 고위, 고관. 고관이 되고. 서인의 자식도 고관이 되고. 불학적. 배우지 않으면. 공경지자. 공경의 자식도. 고위 고관의 자식도 위 된다. 공부시다 서인이 된다. 중민이 된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윗자가 동그라미 3번 위하다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어? 한번 염두에 보시죠. 제가 지우는 동안에. 이것을 쓰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위하다. 위하다. 뭐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위임모 이 불충호 위임 위 그건 남이에요. 남을 위하여 뭐 보모하다. 보모함에 면서 남을 위해 도모하면서 불충 호. 이때 충은 정성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가. 호는 본문적으로 쓰죠. 그 다음 포정, 위, 문해, 군, 해, 우. 포정 이건 목포탄데 포정하는 것만 아주 유명한 요리사 이름이에요. 포정. 포정이 위 위하여 누구? 문해왕. 문해 왕을 안 쓰고 군을 썼어요. 이래도 문해왕이요. 문해왕을 위하여 해우 가르다 해부하다 소를 갈랐다 소를 잡았다 그죠? 소를 잡았다. 그래서 포정 해우 이렇게 쓰면은 성으로 쓰면은 포정은 유명한 요리사인데 아주 저 소를 잡을 때 뼈와 살을 잘 아주 가르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기술이 아주 묘한 거 있죠. 기술이 남달리 뛰어난 거를 포중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 위지기자 사 여 위열기자 여옹이로서 사 위 지기 어떻게는 알아주다 알다 보다 알아주되 자기를 알아주는 자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사 죽고 여자는 위 열기자 용 요는 자기를 즐겁게 해주다 기쁘게 해주다.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자를 위하여 용. 이때 용은요 얼굴용자 중에 동사입니다. 봅니다. 시장하다. 시장은요 치다 진짜 이때는 치는 꽃이죠. 저 장은요 단장하다 진짜. 그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아, 예문 보겠습니다. 이때 위가 연계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게 연계동사로 쓰였는데 연계동사가 뭐냐 하는 거는 우리가 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어떤 뭐 하다, 행하다, 가다, 오다 하는 그런 어떤 동작성은 없고 판단만 해서 뭐고 이다 하는 것이 분류합니다. 그럼 연계동사에서 뭐뭐 이다 하는 것이 이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시 또 매 또 왈 또 적 또 이것도 적, 예적도 있어요. 이다는 긍정이죠. 부정이라는 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연계동사. 이건 비, 안 하면 있어요. 비. 첫 번째 예문 볼까요? 223페이지입니다. 건. 위 무가 집어졌어요. 건. 각자는 간뜻 썼고요. 고도 간뜻 쓰죠. 그건 나는 부지런함이죠. 그거는 각자인데 이때 문은요. 따지지 아니하다. 따지지 못하다. 없다란 뜻보다는 값이 없다 하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을 따지지 못하는 고대이다. 뭐 하는 관용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위가 어떤 걸로 또 쓰이는 뭐냐면은 이 A 위비 A를 B라고 A를 또 B라고 또 B라고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삼다 A를 B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냥 2위 A가 생겼는데 2위를 이렇게 쓰는 거죠. 생각하다 여기다 알다 인정하다 이건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냈어요. 주관적 생각. 중국 사제문만 여기 나와 잘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포수 불이아위타메스 포수. 포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포는 우리 이제 소고기 절인 그 절인 물고기 포잖아요. 포수건 사람 이름 포수건 불 이 아 위 탐 탐욕스럽다 포수건 나를 탐욕스럽다고 그랬다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다. 다음에 요 이 부덕순 위기우였어 요 간절 쓰고 있어 요인 거예요 요 이 부덕 순 그다음 위
그 기지오 우리 신고자를 간지러서 쓰세요. 아, 이 끼가 아니세요. 이 끼자 쓰고요. 요 임금은 요거를 순임금을 얻지 못한 것을 자기의 근심이라고 생각했다. 여겼다. 근심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위가 만들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 바뀌었네요. 223페이지 4번 위에 이제 동그라미 이다 연계동사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빠졌네요. 연계 동사 된 뭐뭐 시다 이랬었어요, 그죠? 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위이다. 무가 진보 값을 따지지 못하는 보배이다. 여기 보호가 돼요. 보호가 호흡입니다. 또 지지고처 변위산 지지저처 변위수였어. 지지 곧 고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이 변 편하고 읽으면 안 돼요. 다음에 지지저처 산의 땅에 낮은 곳이 변 이것도 또죠 변 그렇습니다. 위 수 우리다 연계동사 위에 그 무엇이다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생략을 해도 돼요. 반드시 연계동사 위를 쓴다. 연계동사는 이다라는 판단작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건 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지 고쳐 그 다음에 변 산 위생약하고 지지 저쳐 변 위생약하고 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6번 만들다 만들다. 자, 구산. 구산 적비 이 위고 있어요. 이씨는 구여산이에요. 은덕구자지. 은덕과 산은 그다음 적, 즉 간체는 이렇게 씁니다. 사전자. 그래서 이제 소, 비, 저, 소비자. 낮은 것, 소비자. 낮은 것을 쌓아서. 그다음 또 은덕과 산은 낮은 것을 쌓아서 이제 그다음에 이 위 만들었다. 그다음에 위 고 높은 곳 높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 것을 만들었다. 높은 것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백공 위방 이구 위원 이글 백공 자
장인 공적 여러 장인이죠. 백 사람이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인들이 장인들은 위 만들다 방 그 네모죠 네모 모로드 네모를 만든 이 구 곱자로 네모를 만들고 그다음 위 원 둥크보글이죠 그죠 원은 뭐로 만드니까 그림체 규 원을 이렇게 만들거나 뭐 그림체로 그림체로 원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것이죠. 자 목지 중성 그다음에 연 이 미륜 기 곡 중규라죠. 이게 실제 필요 피력수가 좀 생략되다 보면 목 그다음에 이 중 먹줄이죠. 먹줄 성자예요. 비록 나무가 곧아서 먹줄에 딱 들어맞다. 맞다. 딱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유 이거 나무 먹을 수도 구불이다 휘다 그거 뭐뭐 하여 뭐뭐 해서 접속사였습니다 구불여서 뭐 이 일을 써도 돼요 여기를 써도 돼요 구불여서 그 다음에 위 만들다 뭐를요? 바퀴균 바퀴를 만들면 기 바퀴를 만들면 어떻게 굽어지겠지 그 굽은 것 그 굽은 것이 중 딱 맞다. 뭐 어디에? 아까 원을 그릴지기는 그림체를 쓴다고 했죠, 그렇죠? 그림체에 딱 맞는다. 맞는다. 됐죠? 자, 다음에는 위가 만들다는 뜻이 아니고 또 다른 뜻으로 쓰인 또 우리가 예문도 공부하겠습니다. 뭐뭐라고 하다 또는 말하다 하다 또는 말하다 자 지지위 지지 그 다음에 부지위 부지 시지야이라는 지 이건 아마 이렇게 됐어 뭐뭐 하는 것 할 때 소자 쓰잖아요 그죠? 소지 이제 아는 것 또 치가 또 있어요. 요거는 불 목적어 도치 전체적으로 목적어 도치 그다음 위 치 안다고 말하는 거죠. 또 치가 또 있어요. 이게 좀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제가 생각해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원래 요 자리에 있을 게 뭐냐면은 지예요 지 지지 이래야 돼요 지지 소지자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도치가 되고 도치된 목적의 뒤에 지를 붙이고 목적 도치용으로 지를 붙이고 원래 있을 그 자리 목적에 있을 얘기는 지시된 그 지를 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고 안 하고, 그렇죠? 참안 하고. 또한 그리고 네. 굳이 한번 비교를 보면요 위하고서 소자 지가 없어요, 그렇죠? 지가 없고 바로 위 부지를 났어요. 또 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죠? 지가 없어요. 목적을 도출할지 게 이렇게 하고요. 또 지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목적어만 딸랑 나와서 또 도출할 수도 있어요. 또 도치가 됐다 이게 반드시 지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목적어를 도출하는 형식을 두 개를 써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부지는 모르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어차피 목적어 도치된 거죠. 모르는 것을 굳이 모른다고 말하다 안 한다 시 이것이 이것이 입제는 시는 이것 이것이 지 이것도 막상 이제 소지자 아는 것이다 이거는 서술인 종교사죠 어쨌든 뭐 보죠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휘하 나오는 방법 보시죠 자, 휘하 음주 가무 명지 위 무천 휘야 낮주자 밤낮자 휘야로 밤낮으로 휘야로 음주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그다음 춤을 추다 무 춤을 췄다 명지 이때 지는 그거 요거죠 무엇은 이름하다 다음 무엇에 이름을 붙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응? 그것을 이름하여 뭐 이를 써도 되고요 또는 뭐 이를 써도 되고 그것을 이름하여 접속사 그것을 이름하여 위 뭐라고 말하다 무천 무천이라고 말한다 뭐 하늘에 춤추는 게 무천 무천이라고 말한다 무천이라고 하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224페이지에 방하다 뭐 이런 피도가 있다 이런데 요건 좀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수동 말고 피동 당하는 거. 피동. 피동 형하고 피동문이에요. 이거 쓰는 방법이 우선 제일 앞에다가 피동 보조사. 이거 여기다 좀 쓰고 좀 해보겠습니다. 피동형. 일단 앞에 피동 전치사, 피동 보조사, 전치사 아닌 보조사. 여기 뭐가 있어요? 견, 피, 위. 그 다음에 이게 타동사. 그 다음에 피동 전치사.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견피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다음에 우호 이것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서로 서로 맞바가 쓸 수 있대 말이에요. 그다음에 행위자 사람 같은 행위자 사람 같은 행위부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피드 보조서 없이 그냥 타동사 바로 나오고요. 타동사 피드 보조서 그다음에 어라서 이렇게 써요. 이걸 안 써요. 세 번째는요. 피드 보조사를 쓰고요. 피드 보조사 별이나 피나 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해자가 또는 해물이나 그 다음에 타동사. 자, 이러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우리 한 예문을 한번 들어보죠. 볼게요. 아, 뭐 어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거에게 요거를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걸 A를 하고 요걸 B 하면은 B에게 A를 당하다. B에게, 요건 어떻게 됐죠? B가 앞으로죠, 그죠? 이게 뒤로 가야지. 자, 술에게 곤함을 당하다, 피곤함을 당하다. 이거 한번 우리한테 그냥 한역한번 해볼게요. 뭐 술은 술을 쓰고요. 곤함, 곤익을 쓰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당하다 했으니까, 아, 이거 피동형이랑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1번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뭐 별을 써도 되고 피를 써도 되고 이를 써도 되겠죠. 그죠?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동사죠. 곤하다, 무엇을 피곤하게 하다 했어요. 피곤하다 쓰고 그 다음에 행위 물이죠. 일단 행위사가 주. 근데 비동 전지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문화 뭐 쓰고 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일본으로 합니다. 그죠? 자, 2번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쓰면 돼요, 그냥. 그냥 곤, 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죠? 3번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그대로 써야 되죠. 견, 비동보조사를 놓고. 그 다음 뭐가요? 이게 나오죠? 해결물이 휴가 나와야 되겠죠. 본이 나와야 돼요.